미국 진출을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구단주에게 사정한 끝에 포스팅 시스템으로 샌디에이고와 계약했던 고우석은 시범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AA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벽은 높았습니다. 트리플A가 아닌 AA에서 1이닝 2실점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 관계자는 계약이 늦어진 탓에 고우석이 몸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잠깐 AA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 코리안 특급 메이저리거 박찬호 의견으로는 미국인 특유의 립서비스이며 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트리플A도 올라오기 벅차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우석아 집에 와라. 윤성민은 트리플A라도 있었지만 고우석은 KBO 최초로 AA리거다. 한국 돌아와도 떼돈 번다 놀다 와라. 한국 야구 수준이 AA보다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가 망신이다라며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